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는 먹는 데 쓰고 있어요. 네.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멘티들을 멘토링 했을 때 이 식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트에서 장을 봐서 도시락 사다니기. 그렇게 하면 일단 피부가 좋아지고요. 그리고 다이어트가 됐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 그 멘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6개월 프로그램이었는데 살이 거의 5kg 빠졌고요. 사람들이 주변에 다 예뻐졌다고 했었어요. 일단 이런 식으로 외식을 먹으면 인스턴트를 안 먹는 거예요. 그렇죠. 두 번째 지출금액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의료비. 의료비를 너무도 없이 살면은 그렇죠. 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예. 옷을 다 빌려서 입거든요. 근데 정말 옷 한 번 사면 몇십만 원씩 네네. 하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월에 지금 15만 원씩 하면 거의 100만 원 돈을 긁었다는 얘기잖아요. 거의 150만 원 정도를.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의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빌려 입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제가 가장 이 짠테크를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네네. 저는 땡땡나라를 너무 많이 활용해요. 아, 어딘지 알겠네요. 네, 땡땡나라 아시죠? 네.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겨울철이라서 네네. 이제 가습기 같은 게 네. 필요했어요. 그러면 정말 그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가습기인데 땡땡나라에서는 2만 원. 근데 세게 와요.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비매품으로 쓸데없는 걸 받았잖아요. 딱 박스만 열어보고 팔죠. 그렇죠. 아, 바로 네. 파는 거예요. 물론 거기에 뭐 땡땡 비매품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네네. 그래도 똑같은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한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절대 새 걸 안 사요. 사실 옷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약간 근데 제가 한때 발레를 배웠었어요. 아. 어울려요. 그게 뭐였죠? 비쌌나요? 근데 발레복이 너무 비싼 거예요. 아, 그렇죠. 해야 될 게 너무 많아. 입어야 될 게 옷이 3, 4개가 되는 네. 거예요. 그것도 다 땡땡나라에서. 아. 새 거보다는 중고가 네. 괜찮은 게요. 예를 들어서 홈쇼핑 상품도 사잖아요. 네. 근데 반품만 하면 재판매를 못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홈쇼핑 상품만 반품한 거를 새 거를 거의 반값에 파는 데도 맞아요. 있고요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많이 하면은 사실은 전시된 품목인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탔다 해야지 이렇게 갔던 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시중가에서 많게는 20%까지 할인하는 것도 봤고 전자제품도 사실은 비주얼로 경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20, 30% 기본으로 할인하니까 내가 새 거만 바랄지 아니면 똑같은 상품인데 단순히 누구 손이 닿았다고 해서 네. 20, 30%를 할인 충분히 더 받는다. 저는 그러면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.